저희가 노력한 게또 값지게 된 것 같아서 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예비 쇼퀸 여러분. 집에 가세요. 아마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꿈의 무대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탑세븐. 일대 쇼퀸의 자리를 두고 펼치는 무대 위 혈투 속에서 그야말로 레전드 무대들이 속출했는데요. 치열한 경쟁과 함께 고군분투했던 탑세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대1 데스매치에서부터 결승전으로 향하는 탑세븐의 레전드 무대는 물론 방송에 담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쇼퀸 스페셜 다시 쇼퀸하라. 다음 주도 방송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실 거죠? 다음 주가 더 재밌대요. 너무 재밌어서 진절머리 날지도 몰라요. 많이 받으세요. 안녕.